그 핵심은 뭐냐면 아침에 제가 이 종목들을 볼 때 뭘 제일 많이 보냐면 저는 많이 보거든요. 제가 1순위로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 이런 거 다 말해도 되나? 너무 좀 핵심적인 걸 말을 했는데. 아. 저 오늘 왜 모인 거죠? 갑자기? 밤중에? 퇴근해야 되는데 왜 지금 뭐죠 지금? 지금 시장에서 핫하신 분이 정체를 알았어요. 천상계 단타라고 우리 카페 인증 글 올린 분이거든. 아 키움리그 1등 하신 분이요? 그분 원래 우리가 진짜 만나려고 따로 카페에서 연락을 드렸어. 근데 이제 촬영 생각이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아직 기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나한테 따로 전화가 온 거야. 아는 형이. 그래서 그거 나야 이런 거 뭐가 뭐가 난데 내리라고 그 나야 이런 거 아니 뭐냐고 이랬더니 천상계 단타 나라고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지. 왜냐면 전투자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키움리그에서 거의 800%인가? 800% 넘게 1등 하는 거는 나도 키움리그 진짜 많이 봤지만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400%에서 500%면 안정적이거든? 근데 이제 800%를 그리고 또 한 달 만이니까 이게 미친 거지. 원래 8주 하거든. 근데 지금 4주만 하니까 기간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 그럼 좀 찍자 어디냐 근데 바로 그냥 관심 없고 찍자 이랬더니 근데 이제 서울이랑 막 지방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있거든. 근데 또 마침 시간 비는 타이밍이 서울에 안 계셔가지고 경훈이가 근데 또 천상기 단타님 그 외명상을 4층에서 보고 있었거든. 내가 정체를 알기 전에 뭐 이 사람 멋있다. 아 진짜 멋있어요. 화끈하게 한다. 내가 그래서 섭외 좀 할게 이랬는데 실패했다가 결국 성공을 해가지고 좀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 그 영상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만간 전화가 올 텐데 전화 오면은 받아서 거침없이 타사씨 드러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왔니? 아 네. 왔니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왔니 해야지. 어쨌든 시장에서의 관심도 지금 폭발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조금 질의응답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인처럼 혜성같이 나왔는데 수익률이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이유로 일단은 이번 키움 대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거 난 먼저 궁금한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아 트레이딩을 혼자 하다 보니까 우리 외롭잖아 전업투자들이. 네. 그냥 어느 날 내가 문득 나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도 약간 매매하면서 정체기도 좀 온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불개미 유튜브 이렇게 몇 년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제자들한테 또 알려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보고 배운 사람들한테 내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거를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계기로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시간을 나한테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겼다고 생각이 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유튜브 했을 때도 형이 또 조회수 잘 나왔잖아. 나도. 아 그치 그치. 구독자도 엄청 많았잖아. 그렇지만 너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핀데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나한테 배운 게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 아 약간 그때 수강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장에서의 나의 위치? 맞지 그것도 있지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에 800% 수익률이면 엄청난 거잖아. 생각보다 좀 더 나오긴 했어. 그러니까 여기 되게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냈는데 어쨌든 1억으로 운용 금액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더 난이도가 이제 높긴 했을 것 같아. 보통 1억 리그 나가면은 이제 그게 제일 좀 답답하니까. 아 그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대회를 그래서 자주 이렇게 출전을 못하는 이유기도 하지 그게. 왜냐하면 대회 나가면은 내가 평소 매매하는 운용 자금에 비해서 너무 한정적이잖아. 1억만 딱 세팅해야지 좋거든. 맞아. 예를 들면 5억을 세팅해서 나오면은 그 예를 들면 똑같은 1000만 원을 수익 내더라도 1억 세팅했을 때는 그게 이제 10%라는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이제 5억을 세팅하면 그 수익률이 훨씬 줄어들잖아. 2%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거거든. 그리고 또 계좌 같은 경우도 나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수익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계좌도 또 이제 한 개만 써야지 탈락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맞아. 단기 수익이라는 부분도 포기도 해야 되고 맞아. 계좌 여러 개 쓰면 탈락되잖아. 또 그거 알지. 또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나 투자 종목 이런 종목들은 미수가 안 되잖아 또. 맞아. 그러면 단기 매매할 때는 우리가 또 미수를 써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미수를 못 쓰고 레버리지를 못 쓰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익을 못 냈을 때 그럴 때 현타가 와요.
이게. 맞아, 나도 그래서 대회를 옛날에 어느 순간 안 나간 게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지, 다 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안 좋거든. 맞아, 맞아. 만약에 내가 계좌에 뭐 5억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거를 뭐 한 3분의 1, 뭐 4분의 1밖에 더 못 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리에 굉장히 안 좋거든. 맞아. 그래서 주니어 트레이더들은 이제 시장에서의 키움 실드 대회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이제 성장 과정에서의 있는데 시니어들은 나가봤자 계좌를 여러 개 이미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고. 다양하게 거래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포기하고 대회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사실 없는 거지. 맞아. 근데 누가 봐도 수익률이 시니어급인데 왜 나왔지 생각이 들긴 했어. 그 누구지를 아이고. 일단 찾아다녔는데 결국 찾긴 찾았지. 너한테 걸렸지. 아무튼 그 호주 온도체 이쪽도 이번에 물반 고기반이었거든. 근데 거의 매매를 못했어. 왜냐하면 거의 다 이게 하한가 한 번 정도 가고 나면 투자 주의가 거의 붙거든. 단기 주도주 매매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아, 뻔히 수익이 보이는데 아, 이왕이면 대외 수익률 나는 거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불리하기도 해. 그런 것들도. 아, 그치. 대외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종목을 또 선정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면서 이제 본인 매매를 하면서 원래 대외를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대외를 큰 마음을 먹고 나갔잖아. 그치. 그래서 이왕 나간 거나 대외를 위해서 수익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했거든. 그래서 그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나온 거였고. 연말에 키움에서 왕중왕전이 두 달 동안 열리잖아. 그거 나갈 거야? 아, 그거 주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 방금 내가 그런 애로사항들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1억을 세팅해서 나가면 나한테 사실 어마어마한 손해비용이 발생되거든. 그치, 그치. 맞잖아.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 이걸 두 달 동안 손실 보는 것들이 너무 나한테 많기 때문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굳이 내가 봐도 옆에서 보면은 굳이거든. 이미 인지도가 있고 거기서 입증을 했는데 맞지. 돈 많이 번 게 최고지. 거기서 굳이 나가봤자 얻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아,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도 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나가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대회 중간부터 이제 하루에 억대를 버는 거는 그나마 내가 이해를 하겠어. 중간 이제 어쨌든 복리 니까. 근데 대회 시작하고 3일 만에 3억이 된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비결이 있을까? 아니 비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사실 자기 매매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비중 베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미수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은 때로는 풀 베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이 매수를 해놓고 거기는 이유를 설명을 잘 못해. 물어보면 그냥 아, 갈 것 같아서 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나는 주식하는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왜냐 그러니까 네가 돈을 꾸준하게 못 버는 거라고 내가 항상 그렇게 묵하게 좀 말을 하는 편이거든.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욕심만 내려놓고 신법적인 것들만 이렇게 잘 단련이 돼도 사실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다 이게 욕심 때문이지.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매매할 때 뭐 거래량도 보고 뭐 뉴스나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하잖아. 일봉자리도 보고 매물대도 다 보고. 그래서 이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조금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신법이라든지 자기 어떤 내려놓는 탐욕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것들만 잘 극복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내는 투자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거든. 나도 좀 동감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다만 나는 아직 여전히 어렵다. 맨날 엄살이야. 엄살이지. 어쨌든 10억이라는 수익을 한 달만에 낸다는 거는 이게 사실 일반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매일 단타로. 그 계산해봤어? 그렇게 되네. 계산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 수익이 나는 거는 사실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날씨도 손절을 할 때도 꽤 있거든. 근데 이제 단지 수익 날 때 훨씬 더 큰 거고 손실 날 때 조금 더 잘 끊는 거고 이제 이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실 대회 때 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평균이라는 게 5천이라고 하지만 못 버는 날도 있고 잃는 날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1억 이상을 막 벌어야지 그 평균이나 5천이라는 값이 맞춰진단 말이야. 아 사실 그게 쉽진 않아. 나도 어떻게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 지금. 그냥 확신이 드는 종목 위주로 비중 베팅을 뭐 잘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지. 이제 벨롬한테 확 실어버리고 애매한 종목들은 내가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하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옆에 경훈이가 있는데 경훈이가 이제 또 형한테 질문이 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불경미님. 너무 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예, 유튜브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많이. 예. 아 저도 유튜브 봤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방금 확신이 드는 자리에 비중 베팅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좀 8월 말에 신고가 돌파가 굉장히 잘 먹히는 시장에서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은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루닛이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근데 이럴 때 시장의 메타가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그 메타 파악을 바로 하시고 비중 강하게 실는 플레이를 하시는 게 진짜 저는 멋있게 정말 대단하게 유튜브를 보고 감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평소에 불교님이 알기로 돌파도 하시고 눌림도 하시고 뭐 상따도 하시고 주식선물 롱숏도 하시고 다양한 전략 쓰시는 올라운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 8월 말에 메타 파악 바로 하시고 시장에서 꼭 맞는 전략인 신고가 종목에 비중 하실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주식 선물을 안 하고요. 현물 안에서만 제가 뭐 이렇게 특정 기법이 정해진 건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매매를 다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그래도 일단 돈이 흐르는 곳에 제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 주도주 안에서만 제가 트레이딩 하려고 하고 그 주도주 안에서 뭐 눌림도 할 때도 있고 돌파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도주들이 막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모아가서 이제 업사이드 나올 때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상따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상따도 꽤나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 핵심은 뭐냐면 아침에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볼 때 이제 뭘 제일 많이 보냐면 저는 일봉 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매물대라고 하는데 이게 매물대가 많이 걸려있는 종목들이나 테마들은 저는 그냥 애초에 좀 걸러버리고 이왕이면 깨끗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만 일단 걸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제가 1순위로 보거든요. 그 부분은 아 이런 거 다 말해도 되나? 너무 좀 핵심적인 거를 말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일봉 자리에서 좀 깨끗한 종목 위주로 그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 자유롭게라고 제가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또 나만의 고도의 계산된 어떤 그런 원칙들이 있겠죠. 어떤 종목들은 뭐 돌파 때 들어간다든지 어떤 종목들은 또 여기서 모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가총액에 의해서 나눠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에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게 이제 많은 경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때그때 이렇게 판단이 빨리빨리 되는 게 좀 제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빠른 판단력이 없으면은 좀 불가능한 방법이잖아.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코스피 1.75% 빠지고 코스닥 2.5%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리빙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불개미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오늘요? 오늘 매매 예. 하셨나요? 아 예 오늘 이게 언제 업데이트가 되죠? 아 들고 있는 거를 얘기하면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이게 제가 하고 나서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따라할 거 우려가 좀 돼가지고 예, 종목은 뭐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아니 종목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예, 얘기해 주시고 아 오늘 이제 매매를 뭘 했냐면 오늘 나는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거든. 그걸 이제 들고 있는지 정리를 했는지는 내가 비밀로 그러면 하고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그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한 거지 1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냈어 어쨌든. 아 오늘 그게 재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오늘 바로 진입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뭐 들고 와서 매매를 해서 갭을 먹고 수익이 난 게 아니고 오늘 당중에 이제 제가 단기 매매로 제가 원하는 자리에서 사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와 고수는 역시 네. 이런 장에도 수익을 보시는군요. 대단하시다. 아니 왜냐면 코스닥 지수가 내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날 이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코스닥이 지수가 내리는 날에 더 종목이 오히려 잘 보여요. 근데 이제 매매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까다롭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매매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 나는 종목이 걸려들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고 이제 저같이 매매를 이런 날에는 정말 센 거 한두 개만 딱 해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손절 나갈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것도 반대로 얘기하자면 강한 종목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이렇게 민우가 있으면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발견되듯이 예, 오늘 같은 날에 잘 가는 종목이 더 이게 잘생긴 종목이 더 잘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락장에서 수급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시세가 좀 강하게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네. 오늘 장이 대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손실 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시장 어떻게 보시고 향후에 매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도 좀 어떻게 이런 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이라는 게 이제 1년 이렇게 사이클로 보자면은 늘 좋은 시장만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생각을 제가 했을 때는 상반기 때는 그때 시장이 충분히 괜찮았던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 웬만큼 매매를 그래도 우리가 나누자면은 그래도 중간 정도 레벨인 분들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었던 시장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근데 그런 시장이 오진 않거든요. 이게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냉정한 게 줬던 돈을 다시 뺏어가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못
쇼트이고 언젠가는 이게 영어로 수렴한다. 이게 90%의 개미들이 결국은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난다라는 통계가 있듯이 이게 그런 이제 원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하반기 때까지는 계속 시장을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실제로도 미국 나스닥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상당히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예전 같지도 않고 시장의 투심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정말 강한 놈 한두 놈만 그냥 시장에서 집중하자 그런 마인드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단기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로 가끔씩 들고 가는 때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웬만하면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 혹은 안 하도록 단기 매매만 철저하게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와,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자신만의 뭐 멘탈 관리법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멘탈 관리법이라면은 저는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루틴 중에서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읽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 원칙들을 갖다가 여러 번 읽으면서 심리를 많이 다스려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정말 멍청한 동물이거든요. 내가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시간 전에 했던 실수를 지금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특히나 개인들마다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아침에 특히나 후발주는 정말 조심하자. 왜냐면 이게 저는 주도주 안에서도 뭐 테마주가 우르르 갈 때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때로는 대장주가 너무 빨리 상을 간다든지 점상을 갔을 때는 후발주를 또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디테일에서 뭐 이런 걸 조심하자.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아침에 내가 실패했던 거를 적어놓고 몇 월 며칠 이때는 이 종목을 크게 내가 손실 났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놓고 아침마다 읽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밤늦게 뭐 술을 마시거나 늦게 들어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는 꼭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오전에 몇 시까지 뭐 매매를 하고 마무리하자. 이 시간대는 조심하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갭이 이 정도 떴을 때는 또 매매를 조심하자. 내가 그러니까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실수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 여기에서 저는 아침에 이제 멘탈을 정돈을 하고 이렇게 시장에 앉아요. 모니터 앞에. 예. 기존에 했던 이제 오답 노트들을 한번 읽고 시장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안 하는 날 있잖아. 여지없이 조금 힘들더라고 매매를 하는 거. 약간 징크스구나. 아 정말 정말 그래. 내일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주식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이걸 한다는 건 엄청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돈 다 까먹어. 맞아 맞아. 주식시장이 벌어놓은 돈 다 뺏어가니까 보라고 하지 않아 진짜. 맞아 맞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유튜브나 이제 카페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지금은 이제 천상계 단타로 형이 개명했지만 닉네임 바꿨지만 불개미라는 그 캐릭터를 너무 많이 좋아해주잖아. 그런가? 그럼 이제 처음 불개미로 활동하게 된다는 계기랑 지금 또 천상계 단타라는 이름으로 시장 밖으로 나온 그 이유가 나는 궁금하거든.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고.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먼저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전업인들이 혼자서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하거든. 매매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쿠팡에서 이제 만 원짜리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내가 하는 매매를 그냥 실시간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재밌겠다 그냥 그냥 그 생각으로 그냥 설명을 열심히 그냥 말하는 것도 워낙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설명하면서 그냥 올렸을 뿐인데 그 반응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폭발적이더라고.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거든. 왜냐면 내가 표준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사투리 써가면서 막 하는데 어쨌든 나는 해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오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렇게 했던 불개미라는 유튜브는 어쨌든 이렇게 막 마무리를 하고 천상계 단타라는 이름은 그냥 불개미 타이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떼고 이제 오로지 내 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천상계 단타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나간 거지 그냥. 닉네임이 너무 멋진 것 같아. 천상계 단타. 나는 너네들이랑 개가 다르다. 너네들 일반계 해라. 나는 천상계 할 거니까. 진짜 천상계예요. 이건 진짜 천상계지. 사실 유튜브랑 거래랑 병행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잖아. 너도 알겠지. 이건 공감 같이 되는 부분이겠다. 맞지?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를 해본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그걸 형이 해봤으니까 활동할 때 유튜브에서 어떻게 거래랑 유튜브랑 이 균형을 잡았는지. 이거는 진짜 말하면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정도 나올 수도. 짧게만 얘기할게. 이게 사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즐기면서 했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유튜브를 재밌게 했어도 나의 본질은 그래도 트레이더라는 걸 당연히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재미라는 게 딱 1년 정도 가더라고 이게. 그 뒤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거는 기대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만둘 수도 없고 중간에 이게 유튜브가 굉장히 독이 될 때가 많았거든 나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나는 뭐 네가 부러운 게 너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즐기면서 좀 하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쨌든 막 실시간 이렇게 매매를 막 보여주는 걸로 유튜브를 계속 했었거든. 가끔씩 이벤트로 뭐 다른 것도 했지만 그리고 바이앤셀 타점을 늘 보여주고 이렇게 유튜브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속 원하고 또 있잖아 이게 있다. 그걸 안 하면 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 그럼 또 그걸 또 하게 돼. 은근히 그게 기분 나쁘다. 조회수 확 줄어들면 알지? 맞아. 어 그래서 그 자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게 있는 거지.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 내를 위한 매매를 했다기보다는 그 불개미로 살았을 당시에는 아 유튜브를 위해서 이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매매를 하는 내 모습을 한 번씩 보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계속 그걸 원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홀려 있더라고 어느 순간 그치.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만약에 오늘 뭐 한 1900만 원 수익 났어. 그러면은 그 2000이라는 걸 찍으려고 일부러 매매를 막 찾아서 하잖아. 그러다가 그게 다시 또 마이너스 2000까지 간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치. 유튜브 영향인 거지. 맞아, 그 순전 혼자 하면은 그런 일이 훨씬 적을 텐데. 아니 없지 그런 게 아예 그냥 안 하지. 뭐 내가 사실 뭐 1900벌든 2000벌든 그게 무슨 의미야. 그치, 아무 그치. 의미 없지. 그런 것들은 고충이 좀 있는 거지. 보여주기 위한 거래가 템포를 꼬이게 하는 것도 나도 있어가지고 진짜 커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형이 어떻게 좀 해소했나 했더니 유튜브를 접어버렸구만. 유튜브를 접는 방식으로 그걸 해소해버렸구만. 아 그것도 궁금해. 어떻게 보면 되게 시장에서 불개미라는 이름으로 영향력이 되게 크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활동을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 처음 내가 유튜브를 아까 말했듯이 재미로만 했다 그랬잖아.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사실 1년 정도 하고 내가 접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유튜브를 안 하려고 생각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왜냐면 편집도 없이 막 내가 막 스스로 다 하니까 그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너무 해달라 요청이 많다 보니까 또 강의를 내가 했었거든. 또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또 AS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거 그냥 떠나면 사실 무책임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 AS도 해주고 딱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시장은 어때 위험해 뭐 이런 거 말해다가 책임감으로 계속 유튜브를 뭐 또 실시간 매매도 보여주고 바이낸스를 보여주면서 나를 보고 주식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꾸준히 그렇게 최선을 다했었지. 그렇게 이어온 게 내가 3년 정도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정말 크게 이제 번아웃이 오고 드디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진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가감하게 결국은 그렇게 접었지. 근데 난 이 스토리를 사석에서 들었거든. 진짜 눈물 나. 어떻게까지 했냐라고 하면 인스타 DM이 오면은 몇백 명이 오잖아. 나도 막 이제 유튜브 잘 나는데 진짜 DM이 계속 오거든. 엄청 많이 와. 그러면 뭐 이거 종목 봐달라고 그러고 뭐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 엄청 많이 온단 말이야. 근데 형은 그거 다 답변한 거야.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 답변 안 하는 사람이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게 다 하나하나씩 다 답변하고 이제 그런 고충이 엄청 많았더라고. 그래서 번아웃이 엄청 올만하구나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나 키워가고 있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아니 왜냐면 난 진짜 유튜브 하는 사람 입장이고 거래 하는 사람 입장에서 형의 이야기 너무 공감되더라고. 그리고 뭐 투자자로서 이제 형이 살아온 지가 그래도 꽤 됐는데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 어쨌든 돈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을 것 같거든. 나도 그런 시점이 있었고. 아 그거 진짜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네. 너답지 않게. 갑자기 예전에는 나도 이제 오로지 매매하면서 돈 많이 벌고 주식 하나로만 인생을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승부하듯이 진짜 이렇게 막 살아왔던 것 같거든. 어떻게 보면 뭐 돈이 아닌 거지 막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유튜브를 좀 오래 하고 그만두고 나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 그 뒤로 이제 내 건강도 좀 챙기고 주위 사람들도 좀 이렇게 가족들도 좀 아프고 이러면 또 많이 돌보고 챙기고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취직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정화가 되고 내 자신이 진짜 더 행복해지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삶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으라고 막 열심히만 한다고 사실 그렇다고 돈이 또 벌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지금은 내가 매매하다가 소실 난 날에는 그냥 끄고 이제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냥 뭐 백화점도 가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있어 지금. 부럽다 부러워. 그래서 어쨌든 나는 형이 요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뭐 감사하고요. 아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건 좀 해보고 싶어. 내가 뭐 어디까지 성장하고 나의 끝은 어딜지 이건 내가 모르겠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 챌린지를 계속하는 것 같아. 끝없는? 끝없는 자기 챌린지를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이게 뭐 골프가 됐든 뭐 어떤 운동이 됐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갈아버리더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 이제 예를 들면 조용히 또 있고 싶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데 정말 나를 그래도 좀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예전 구독자들도 좀 많았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무료로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 그냥. 그거 오모트에서 해줄 수 있네. 아니 뭐 네가 부르면 뭐. 아 역시 우리 형. 역시 우리 형 오모트에서 조만간 게시판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씨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아, 왜냐면 우리가 형 얘기를 하면은 가끔씩 커뮤니티나 그런 댓글이 엄청 올라오잖아. 그런 댓글 내가 못 본 게 아니거든. 형을 찾는 댓글들. 근데 거기서 이제 소통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게 어쨌든 외로운 사람들끼리 카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목적으로 만든 카페니까 거기서 자주 활동해주시라고요. 아니 근데 뭐 너도 지금 뭐 우모투 카페 이렇게 잘 관리 이렇게 되고 있지만 취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뭐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뭐 유튜브를 갑자기 한다든지 뭘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게 자기가 그런 어떤 매매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 많이 없잖아 개인 투자들이.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고수들의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아 그런 거 진짜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형이 그래서 와서 한자리 해주세요. 그래서 와서 한자리 해주시라고요. 그래 일단 뭐 내가 또 한 번씩 뭐 문학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번 할게요. 그래 좋아요.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앞으로도 예전처럼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구독하고 안 하면 취소하게. 아 확실한 남자야.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좀 바꿔서 말을 하려고 했거든. 말을 하면은 못 알아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니 좀 말리더라고. 제 친한 친구 한 명 아는데 야 넌지는 삼색동지라도 안다고. 그치 다 했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잖아 처음에 유튜브를 올렸을 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방금 얘기했듯이 예전처럼 다시 유튜브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정말 이제 눈곱만큼도 없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천상계단타라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 근황을 그냥 가끔씩 알리는 정도로 그냥 나 이렇게 뭐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뭐 그게 다야 자기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막 가끔씩 뭐 무료로 이렇게 강연 같은 거 그냥 한 번씩 그냥 했으면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 그냥. 그치 그치. 그게 형이 요즘 추구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또 놀고. 아니 오프라인 그 강연 한번 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사람 많이 왔잖아. 되게 그 좋더라. 그리고 내가 약간 체질인가 봐. 이게 1도 안 떨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진짜 되게 짜릿하고 희열이 느껴지고 그렇더라고 해보니까. 세상이 관종이구만. 세상이 관종? 우린 관종이잖아. 관종인가? 관종이지. 너가 더 하잖아. 나보다. 난 미쳤지. 아,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그러면. 아, 좋아요. 예전에 내가 유튜브 했을 때 항상 했었던 마지막 클로징 멘트가 하나 있거든. 오랜만에 한번 해도 돼? 아, 좋아요. 자, 이거 하고 마칠게. 네. 항상 마지막에 했던 말이거든. 자, 여러분들. 자, 물리지 말자. 군부모가 되지 말자. 파이팅 하세요. 물리지 말자. 군부모가 되지 말자. 아, 물리지 말자. 군부모가 되지 말자. 파이팅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외치자. 세 명이서. 알았어요. 물리지 말자. 군부모가 되지 말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